2022년 2월 24일 새벽 4시, 할 듯 안 할 듯 연막작전과 교란을 펼치던 러시아군이 세 방향에서 전면적인 침공을 강행하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병력 100만여 명, 전차와 장갑차 만 대 이상, 전투기와 항공기 수천 대와 5천 개가 넘는 핵탄두를 가진 세계 제2위의 군사강국이지만 예상과 달리 무척 고전했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미국을 상대로 한 경제전쟁, 그리고 방위산업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언뜻 보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미군 비행기와 정찰기가 우크라이나 근처를 비행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러시아군을 직접 공격하거나 지상군이 우크라이나를 도와 직접 전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벨린 대전차 미사일 등 여러 가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고 위성 영상이나 첩보를 우크라이나에 알려주는 것으로 확전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총과 무기를 들고 직접 적과 싸우는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점에서 바이든은 러시아의 엄청난 규모의 경제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공경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강한 경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선진국 G7의 합동 경제 제재는 핵심 금융과 기술을 표적으로 하는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제조업, 특히 러시아의 항공산업과 조선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G7 국가와 미국이 연합하여 러시아의 경제를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시킬 것이고 이를 통해 러시아의 군 현대화 계획은 물론 러시아의 군비 증강 자체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단순히 러시아 정부와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이 새롭게 무기를 만들고 군사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군사작전이 이 경제 제재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러시아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변화는 최신 무기의 개발이 봉쇄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무기는 최신 무기일수록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만든 최신 민수용 부품, 즉 DUG가 많이 사용됩니다. 에이사 레이더나 전파 방해 장비 등 최신 전자 장비를 만들 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러시아의 경제 제재는 T-14 아르마타 차세대 전차, 수호이-75 체크메이트 스텔스 전투기 같이 개발 중인 무기들의 개발이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보다 더 큰 문제는 러시아의 무기 수출이 원천 차단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제2위의 무기 수출국이 된 원동력은 돈만 준다면 어느 나라건 최신 무기를 수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터키의 S-400 지대공 미사일 수출 사건 등 몇 가지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 큰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발표한 것처럼 이제 러시아제 무기는 국제 방위산업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였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G7 국가와 대결하면서 굳이 러시아제 무기를 구매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월 3일 인도의 NDTV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후 인도는 미그-29 함재 전투기, 헬리콥터, 대전차 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러시아제 무기 구매를 취소했으며 2018년 10월에 러시아와 50억 불 규모로 계약한 S-400 지대공 미사일 역시 취소를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사실상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 무기를 대신해서 누가 국제 방위산업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지 활발히 토론 중이고 당연히 대한민국의 방위사업도 러시아의 빈자리를 채울 선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건국 최초로 수출 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철메투 지대공 미사일,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수출이 활발히 진행된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5년 안에 100억 달러 수출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러시아의 국제 방위사업 시장 퇴출은 K-방산의 거침없는 성장에 날개를 달아준 셈입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